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77페이지 소유권입니다. 물론 시험 문제가 최소한 두 문제 이상 나오겠죠. 일단 소유권이 뭐냐? 소유권의 원리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또 사용 소유 그걸 합쳐서 우리가 용익권능, 이걸 우리가 처분권능 이러는데, 아무튼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자, 의 나와 있고, 기능이 나오고, 법률적 성질이 나오는데, 일단 1. 성격상의 성질 해가지고, 본권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사실상 지배니까, 현실적 권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제주도에 있는 땅을 샀어요. 그럼 그 땅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제주도에 있는 땅을 가야 되겠죠. 근데 소유권의 권리는 그 땅에 대해서 이전 등기만 받으면 제가 갖는 권리죠. 다시 말하면 그 땅을 가본 적이 없더라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관념상의 권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점유권과 다른 점이 있죠. 자, 넘겨보시면은 내용상의 특질 해가지고 전면성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를 다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용, 수익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수 있는 거 우리가 제한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한물권과 달리 사용, 수익, 처분을 모두 할수 있다. 전면성이고요. 근데 이게 뭐 혼일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입니다. 요세 가지 권능이 개별적으로 작용해서 소유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세 가지 권능이 융합이 돼가지고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만족을 준다. 혼일성이라고 하고요. 디귿번 탄력성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이 물건에 전세권을 설정해줬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더 이상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겠죠. 권능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전세권이 만약에 소멸된다면 또다시 이제 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겠죠. 이렇게 권능의 양이 줄었다, 늘었다고 한다는 점에서 탄력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1번 항구성을 띱니다. 소유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논리적으로는 100년 지나든 1000년 지나든 소멸하지 않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항구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냥 무슨 말인지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소유권의 객체인데 요거 하나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물건에 한한다. 따라서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전세권을 소유하고 있어. 이런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는 거죠. 내가 채권을 소유하고 있어. 이런 표현도 잘못된 거죠. 왜요?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하고 권리, 전세권이다, 채권이다, 임차권이다 하는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없는 거죠. 전세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세권자인 것이고,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5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해 가지고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기보다는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토지 소유권의 범위 가지고 212조 법조문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의미겠죠. 자, 토지 소유권이 있으면 이 토지 소유권이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도 미치고 땅 밑으로도 간다는 거죠. 근데 무한할 수는 없는데, 무한할 수는 없고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추상적인 개념을 쓰고 있죠. 정당한 이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권은 땅 위로도 올라가고 땅 밑으로도 가는 거예요.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거죠. 자, 우리 수험적으로는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것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추상적용이니까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신경 쓸 것은 이런 문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의 상하에 미치니까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라면 땅 속에도 소유권이 미치는 거죠. 따라서 땅 속에 있는 흙도 토지 소유자 거고요. 땅 속에 있는 돌도, 암석도 토지 소유자 거고, 땅 속에 있는 지하수도 토지 소유자 거고, 땅 속에 있는 온천수도 뭐인 거죠? 토지 소유자 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하수권, 온천권, 온천수권, 이런 권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는 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거실도 있어요. 안방권이라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화장실권이라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방이다, 거실이다, 화장실이라는 것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분자인 거죠. 건물 소유권의 내용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땅 속에 있는 지하수도, 온천수도, 흙이다, 돌도 그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분자이기 때문에 화장실권이 없는 것처럼 지하수권이라는 권리는 없는 거고요. 안방권이 없는 것처럼 온천권이라는 권리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냥 토지 소유권의 내용인 거예요. 다만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것이 있는데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소유고요. 따라서 광물을 채취하려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광물의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특허,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그 우리가 광업권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광업권과 토지 소유권은 혼동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토지 소유권이고 광물에 대해서 광업권이니까 광업권과 토지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중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광업권은 토지 소유권에 혼동되지 않는다는 말이 앞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은 지표에서 수목의 집단 한번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지하해가 제가 영침이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죠. 뭐 지하수권, 온천권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지고 토지가 포락한 경우인데 자 포락이라는 말은 뭐냐면 땅이 쓸려 내려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나 바닷물에 쓸려 내려간 경우 우리가 포락을 하죠.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이 철거돼서 없어지면 목적물이 멸실됐으니까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처럼 토지가 포락이 돼서 토지가 쓸려 내려가서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토지 소유권도 소멸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나온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판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토지 소유권의 경계입니다. 자, 이런 얘기겠죠. 자, 우리가 모든 땅은 물리적으로 다 붙어 있는 한 개인 거죠. 그럼 어떻게 개수가 정해지는 거죠? 지적법에 따라서 토지가 나뉘게 되고, 그 나뉘게 된 토지가 우리가 필지해가지고 한개 토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정도 개념입니다. 중요한 건 없어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상린관계가 나옵니다. 자, 상린관계인데, 이 상자가 서로 사는 자, 그래서 상린이라는 말은 서로 인접한, 이런 말이에요.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우리가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개념 이해되시나요?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우리가 상린관계라고 해요. 박스 보시면 지역권과 이제 구별 안 하는데 일단 지역권을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잠깐 정리하고 들어가자고요. 일단 지역권도 왜 상린관계 구별하냐면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을 조절한다는 점에서는 상린관계 지역권의 공통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지역권은 굳이 인접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인접될 필요가 없는지 우리가 지역권에서 공부하겠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토지 간의 문제. 토지. 자, 우리가 부동산 간의 문제니까 상인관계는 토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물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고요. 다시 말하면 이용을 조절한다는 측면에서는 동통점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상인관계는 독립된 권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관계요. 정확히 말하면 소유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독립된 권리가 아니니까 상린관계에 관한 권리들이 소멸시효 권리일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지역권은 독립된 용익물권입니다. 자, 우리가 소멸시효 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 권리죠. 따라서 지역권은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이게 초창기 때는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잘 내지 않는 편이고요. 이렇게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지역권에 가서 우리 공부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테니까 넘어갈 겁니다. 자, 상린관계는요 어떤 특징이냐면 굉장히 조문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특별법 등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나 죽어있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린관계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우리는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공부하면 되고요. 굳이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고 다 사무나 대해서 쓰이지 않는 규정까지 꼼꼼히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보지 마세요. 그러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보시게 되면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문제도 안 나오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주위 토지 토용권이 우측에 나오네요.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주위 토지 토용권이 뭐냐 하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그러니까 길이죠. 길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터널을 만들거나 육교를 만드는 것처럼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옆에 땅을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죠. 개념이죠. 자, 법 좀 읽어볼까요? 자, 283페이지 29점 1항입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가 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어쩔 수 없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주위 토지 통행권이죠.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왕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죠. 그럼 저거 보면 일단 어디로 다니느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녀라. 어떤 방법으로 다니느냐?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통행을 하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항에서 이 손해는 원칙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된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법 규정이 여기다가 이제 판례로 살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판례들이 굉장히 많죠. 넘겨보시면 또 판례들이 나오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판례를 한 방에 정리해보자고요. 자, 우리 민법에 따른다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로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공로로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토지의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긴 한데 실제로는 그 도로에 누가 창구를 져놔 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주위 토지 토용권이 인정이 된다. 왜냐하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더 편리하다, 좀더 지름길이란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토용권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언론 같은데 땅주인이 길을 막아가지고 못 살겠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가끔 보면은 그 땅주인이 길을 막는 바람에 불편하다, 돌아가야 된다, 길이 좁아졌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고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땅으로 다니는 것이 단순히 조금 편리하다,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니까 추후에라도 나중에라도 공로 길이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토용권은 뭐 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 판례 민법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거죠. 요 도로폭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현재 그 토지 용도가 뭐 주택이라면 뭐 거주자가 다닐 수 있는 범위, 도로법 정도 인정이 되는 거고요. 뭐 공장이라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만큼 크게 인정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현재 토지 용도를 규정해서 실질적으로. 따라서 현재 토지 용도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의 그 토지 용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 토지가 밭이라면 밭을 경작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거야. 그 땅에다 나중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다. 미래의 용도는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도로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폭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통행하여 온 자는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 통행하여 온 자죠. 이 신의치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보상하지 않고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치에 반한다. 반대되는 언행이다.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건데,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고요. 이걸 특별히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상할 필요가 없는, 이거죠. 보상할 필요 없죠.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도로가, 공로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이렇게 한 필지 땅이에요. 한 필지 땅인데,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둘이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땅을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갑이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을은 가배장을 통행할 필요가 없고, 통행할 수가 있고, 이때는 뭐할 필요도 없어요? 보상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일부 양도도 똑같습니다. 자,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한 필지 땅인데 갑의 땅이거든요. 근데 갑이 이 땅을 분필해서 일부만 을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땅을 잘라서 을에게 일부를 양도하게 되면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갑이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을은 갑의 땅을 다닐 수도 있고 뭐할 필요 없어요? 보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우선 조심할 것이 뭐냐면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 주의토지 토용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땅을 갑이 병에게 양도를 했다면 병은 을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상주의 토지 토용권은 직접 그 분할의 당사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또 만약에 을이 이 땅을 정에게 팔았다면 갑은 정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무상주의 토지 토용권은 일부 양도에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주의 토지 토용권이 인정이 된다면 기본의 내용이 뭐예요? 출입을, 통행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죠? 기본이죠. 따라서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주의 토지 토용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못 다니게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방해하면 철거해줄 의무가 생긴다는 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주의 토지 토용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자, 284페이지 확인 문제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거 어디예요? 요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길이 있어요. 길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때도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정할 수 있다. 여기서 키가 되는 말은 뭐예요? 장차죠. 미래죠.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죠. 미래 용도는 뭐할수 없어요? 고려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남의 땅을 통행할 수 있고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되겠죠? 물론 비용이 발생한다면 통행권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통로 개설 비용을 원칙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5번, 통행재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적물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의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인지사항 청구권이죠. 중요한 권리는 아닌데 한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보세요. 땅이 옆으로 그릴까요? 자, 지금 땅이 이렇게 여기 경계입니다. 갑이 살고 있고 여기 을이 살고 있는데 을이 경계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네땅좀 쓰자. 이게 뭐예요? 인지사용 청구권이죠. 인접한 토지 사용 청구권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인지 사용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갑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갑이 뭐죠? 승낙해 줄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특히 만약에 을이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만약에 갑의 주거라면 반드시 갑의 승낙이 필요하고요. 법원의 판결로도 그 승낙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볼까요? 인지, 인접한 토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지 사용 충고권인데,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웃고자의 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만약에 이웃의 주거라면, 거주 공간이라면 반드시 이웃고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그 승낙을 법원의 판결로서 뭐할수 없어요? 가름할 수 없다라는 거,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생활방해 금지죠. 자, 이게 이제 생활방해 금지. 말 그대로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바람에 제가 새벽을 깼어요. 이러한 저의 생활이 방해된 거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금지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생활 방해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런 생활 방해 행위에 대해서 이웃고자는 인용할 의무,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거고요. 뭐가 금지가 되냐면 받아들일 만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에 그것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참을 만한 정도가 초과되면 그것이 금지가 되니까 그 행위를 하지 마라.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생활 방해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받아들일 만한 정도를 초과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결정하게 돼요. 따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자, 윗집에서 꽁꽁꽁 뛰어다녀요. 그럼 밑에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인용할 의무,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받아들일 만한 정도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만 뛰어다녀라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 이제는 안 나와요. 왜안 나오냐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를 뛰는 것이 그것이 참을 만한 정도로 초과됐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매번 재판해야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거 층간소음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법 규정은 이제는 큰 의미가 없는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생활 방해가 있으면 일단은 인용해줄 의무가 있고 받을 참을 만한 정도고 초과되는 경우에 그때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읽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넘겨보시면 수도 등의 시설권 가입형입니다. 그냥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해가지고 6번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기억할 것만. 자, 첫째, 경계 부근에서 건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반미터 이상, 0.5미터 이상 거리를 떼야 됩니다. 반미터 이상. 뭐, 건축법은 좀 내용이 다른데, 민법은 그렇습니까?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민법이 적용됩니다. 경계 부분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돼. 근데 위반했어요. 위반했으면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아울러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됐거나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건물에 철거는 청구할 수가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자, 경계 부근에서 건축을 하려면 몇 미터를 씁니까? 반미터를 띄워야 합니다. 근데 반미터 이상 떼어야 되는데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철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다만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됐거나 건물이 이미 완성됐다면 철거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경계표 담이죠.
자, 경계에다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첫째 기억할 것은 설치 비용은 반씩, 절반씩 부과합니다. 또 경계표 담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자, 경계에다가 담을 설치하려고 해요. 담 설치 비용은 뭐죠? 반씩 부담합니다. 절반씩. 그냥 담을 설치하기엔 측량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에 비례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시설은 뭐 높이를 더 올리거나 뭐 CCTV를 하거나 이런 특수시설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면 하고자, 그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요. 적진 않겠지만 경계표 담이 있는데 누구의 소유인지 알수 없으면 그때는 공유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리할 것이 수지 목근인데, 나무 가지입니다. 나무 가지와 나무 뿌리가 넘어왔다. 나무 가지의 경우에는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게 되고요.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나무 뿌리는 임의적으로 바로바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단하죠? 나무 가지가 넘어왔습니다. 제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잘라버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무 뿌리가 넘어왔으면 그냥 그때는 뭐죠? 바로바로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287페이지 하단에 물에 관한 상린관계 나오는데 가이표입니다. 전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어디까지 보실 필요가 없냐면 페이지 290페이지까지 보실 필요가 없고, 특히 290페이지 하단에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는 분이 계신데 외울 필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291페이지 확인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91페이지 소유권의 취득으로 들어갑니다. 자, 291페이지 확인 문제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해 부담한다. X죠. 오히려 측량 비용이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고요.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1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291페이지 하단에 소유권의 취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